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여러분은 구로공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머리에 스카프를 쓴 여공들이 가발을 만드는 모습이나 재봉틀을 돌리는 모습, 전자부품을 하나씩 꽂으면서 TV나 라디오를 생산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구로공단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듯 수출산업의 메카면서도 국민들에게 멸시를 받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신을 꾀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로에 더 크게 발전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성 구로구청장님을 모시고 구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구로구는 이렇게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 한 개거든요. 예, 예. 자랑할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구로의 역사가 자랑할 만하죠. 첫째로는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할 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여공들이 거기서 재봉틀을 돌리고 또 전자부품을 조립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누나도 거기서 일을 했고 저희 형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라디오를 조립하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수많은 산업 여군들이 그때 아주 어린 그 산업 여군들이 일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구로공단의 역사는 자랑할 만한 구로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새로운 그 산업으로 소위 말하는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1번지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구로구에 있거든요. 다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의 어떤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고 그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10년 동안 지금 구청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3연임을 이제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2010년부터 청장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렇게 계속해서 구민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일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업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성과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첫째로는 구로구가 사실은 예전에 상습 수혜 지역이었어요. 비만 오면은 그 물난리가 많이 났어요. 제가 취임한 해에도 약 4천 가구 정도 그 수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 거의 한 10년째, 9년째인가 수혜가 한 가구도 없는 좀 수혜 제로 지구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습 수혜 지역이었던 구로구가 이제 수혜가 전혀 없는 가장 수혜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저희 구로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일자리가 많은 거고 저희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매년 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왔고 또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들어서는요. 구로구는 우리 대한민국 첫 번째 가는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반 시설이나 또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도 구가할 수 없는 아주 앞서 나가 있는 스마트 도시를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구로구가 여러 가지로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많았었는데 아주 생활의 도시를 단단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는 어떤 도시에 비교해도 생활의 SOC가 부족하지 않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건요. 지금 전국에서 도서관이 제일 많은 곳이 구로구입니다. 구로구에 도서관이 109개가 있거든요. 저희 말고 2등, 저희보다 말고 2등 정도 되는 그런 곳도 저희 도서관 수의 절반뿐이 안 됩니다. 저희 구로구 안에만 109개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약 70개 이상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공연장, 문화시설, 체육관 같은 체육공간, 뭐 그런 다양한 또 휴식공간들, 올레길, 또 녹지공간, 또 구로구에는 또 캠핑장이 또 하나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주민 휴식공간 등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그 생활 SOC라고 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이제는 서울의 어떤 구, 또 전국의 어떤 도시에 비교해도 잘 갖춰지는 균형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로구 하면 그냥 공장, 매연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걸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변화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스마트 도시로 이제 앞장서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실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로구가 이제 달라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그럼 변화했을까? 그게 궁금한데 어때요? 저희 구로구는요. 우리 정부에서 공공와이파이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에 그런 말조차 나오기 전인 2017년도에 구로구 전역에 이미 공공와이파이를 다 깔았습니다. 구로구 전역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은 와이파이가 그냥 무료로 개통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사물인터넷망을 구로구 전역에 다 깔아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고속 자가인터넷망을 저희 구로구가 전역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도시는요, 전 세계의 구로구 하나뿐입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 도시가 뉴욕이거든요. 뉴욕하고 구로구뿐이 없는데 그것도 사물인터넷망까지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합니다. 아주 다른 데서는 아직도 이제 상상에 불과하겠지만은 저희는 예를 들면은 도시 안전 관리를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위험 아파트, 축대 뭐 이런 위험 시설 있잖아요. 거기다 센서를 다 붙여놨어요. 한 100군데 넘게 제가 이렇게 센서를 부착해놨고요. 그 센서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그 시설물에 이 시설물의 진동이 있는지 기울게 기울어지고 있는지 또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부 다 계속 저희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중계를 받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그걸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심전도 보듯이 진동 그래프 또 균열 그래프 뭐 기울기 그래프를 계속 보면서 진단을 합니다. 이 축대는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갑자기 시설이 무너진다든지 옛날에 상도 유치원 붕괴처럼요. 갑자기 뭐 어디가 뭐 축대가 붕괴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24시간 이거를 감시하는 거는 전국에 지금 저희뿐이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스마트 도시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또 취약계층들 우리 독거노인이나 또 어린이들이나 여기도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요. 독거노인분들 집에는 저희가 냉장고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또 방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붙여가지고 이분은 24시간이 지나도록 냉장고 문이 한 번도 안 열렸다. 화장실 문이 한 번도 안 열렸다.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이 있을 경우에 사무실로 자동 경고가 옵니다. 어느 노인분 집에 노인분이 이상한 것 같다. 전화를 해라. 하고 전화번호하고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고독사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도 저희가 이제 미아 발생 방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책가방에다 이제 그런 걸 부착해가지고 아이 미아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아이가 지금 어디인지 알려주는 이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홀로 계신 분들에게 로봇을 저희가 나눠드려가지고 한 500대 정도 나눠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로봇은요, 그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간단한 대화도 하고 약 먹을 시간이 됐으면은 이제 할머니 약 먹을 시간 돼서 약 드셔야 돼요 하고 이제 알려둬주고 그 혼자 계신 분들의 그 외로움을 저기 달래드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제가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 예방 또 주차 관리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스마트 도시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미세먼지 요새 관심 있잖아요. 저희 구로구는 각 동마다 정밀 미세먼지 측정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냥 간이 장비가 아니라 본격적인 장비가요. 기상청에 사는 것과 별개로. 기상청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 미세먼지 정보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저희 이제 구청으로 들어오고 이걸 구민들한테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에 그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되게 구로구민들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신년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서균형발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구로구 내에서도 지금은 약간 그런 균형발전이 예. 좀 미흡하다라고도 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올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 산업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동안 이제 그 소위 구로구의 숙제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대규모 이제 미확정 이제 미개발 이제 그런 대규모 부지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다 이제 완료하고 이제 다 진행 중에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옛날 교도소 자리 영등포 교도소 있던 교정시설 부지는 이제 다 이미 다 이전에 간 자리에 지금 주상복합하고 아파트하고 또 공공시설하고 공원이 함께 들어가는 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벌써 입주자 모집 이 시작됐습니다. 한참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의 공원도 만들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 9월이면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이제 개통됩니다. 그리고 가리봉동이 이제 숙제였었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모든 게 끝나가지고 이제 보상도 이제 거의 끝나고 있는데요. 거기도 금년에 이제 지하 주차장하고 또 지상의 청년주택하고 하는 사업들이 이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아직도 미해결 숙제로 남아 있는 거는 그 철도지지창 이전하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은 다 확정이 돼서 이제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되던 중에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사업비가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사업이 취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전 대상 자치단체인 광명시 또 여기 연관된 게 인천시인데요. 인천의 제2경인전철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사업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시, 광명시, 저희 구로구, 서울시, 또 국토부 이렇게 잘 그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조사 마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청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 정치인, 그러니까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이 뭘까가 좀 궁금해지네요. 뭐 구청장이 정치인인 것만은 틀림없는데요. 제가 정치인이기 전에도 또 오랫동안 그냥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 사실 공직자로서 어떤 그 제 공직 이념이나 뭐 철학, 공직 철학이나 이런 게 원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부가 우리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정부가 또는 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구로구청도 구로구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의 그 조력자, 서포터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따뜻한 행정이 있어야 되는 따뜻한 행정, 또 따뜻한 공직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공무원 시험 붙고 나서 2년만 지나면 완전히 냉혈 인간이 됩니다. 법규만 따집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혈 인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좋은 공직자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은 좋은 정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진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공직자가 되겠다. 내가 일하는 구로구청이 따뜻한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과 함께 하자. 우리 혼자 사지 말자는 거. 저희 그래서 구로구의 그 협치 기능이
좀 어찌 보면 불필요하게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불만인 점이 있어요. 왜 민간의 협치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뭐 감나와라 비나와라 뭐 많이 하냐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상 주민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구민들이 많이 이런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찌되었든 뭐 기본이죠. 아주 정부의 기본이고 공직자의 기본이죠. 그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깨끗한 공무원 또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돈 받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게 그 정치 이제 철학과 인형을 정말 끝까지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임기 동안에 구로구에서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 임기가 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년 하고 조금 더 1년 4개월을 남았나요? 아,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늘 뭐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1년 남았지만은 새로 시작할 건 또 시작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은 확실하게 잘 진행하고요. 뭐 가리봉동 그이라든지 또 교정시설이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아까 말씀드린 또 뭐 철도교육장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좀 착실하게 진행해가면서 또 요즘 이제 주택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돼 있는데요. 뭔가 하나 구로형 그 주택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지만은 구로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는 구로형 도시 재생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사실 도시 재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서울의 곳곳에서 구로구도 많고요. 벽에 벽화를 그리고 또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뭐 조금 골목길을 아름답게 하고 뭐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특색 있는 무슨 마을에서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또 주민들이 벽화도 또 더러워지고 또 이게 무슨 도시 재생이냐 뭐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우리는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다 또 그러시거든요. 도시 재생의 한계였어요. 뭔가 하면은 주거 환경은 개선하는데 주거 자체를 개선하지 못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노후주택에 살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재래식 주방에 재래식 아주 낡은 화장실과 주방과 아이들 방도 비좁고 부모님이 같이 살기에는 부모님 방도 없고 서재도 없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자체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모든 서울의 단독주택 지구가 주민들이 결국에는 다 아파트 살겠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서울이 아파트로 덮이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렇게. 저는 이제는 도시재생이 주거 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거를 개선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단독주택 지구라도요. 요즘 TV 프로그램도 그런 거 많잖아요.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주방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아주 산뜻하게 만들어주고 서재도 하나 놔주고 아이들 공부방도 하나 만들어주고 아주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그 주거 자체를 잘 개선해주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을의 건축가들을 지원하고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반영해서 설계를 다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의 주거를 개선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그 리모델링 비용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또 필요한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조리 융자를 하고 또 건축 규제도 좀 개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노후된 그 불량 주택 지구라 그러지요. 노후 불량 주택 지구가 아니라 노후 불량 주택 단지가 산뜻한 새 주택 단지로
바꾸는 외관과 내부를 모두 새로운 아주 좋은 주택단지로 바꿔주는 그런 도시 재생이 이제는 시작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로구가 한번 금년으로 제도를 만들고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낡은 주택단지 지역을 저희가 다시 뭐 새로운 주택단지로 탈바꿈 시켜주는 그 지역일 때 외관서부터 그 집의 내부까지 모두 다 개선해주는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내년에 그 구청장 그만두지만은 금년에 이 사업을 잘 출발시켜 놓으면은 그 뒤에 이게 어떤 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 새로운 도시재생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게 워낙에 뭐 공약 이행도에서도 늘 높은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잘 추진하시기를 좀 기원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뭐 구로구민이라던가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구로구민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 여러분 자주 뵙지도 못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올해는 각 동마다 다니면서 했던 금년도 사업 설명도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구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우선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방역하고 또 역학조사를 해가면서 구로구민을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코로나 국면이지만은 저희가 할 일은 확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구로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 우리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임기 동안 제가 마지막 임기라 생각하지 않고 비록 제가 1년 반밖에 안 남았지만은 제 전력을 다해서 구로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또 어려운 속에서도 하시는 사업들 잘 번창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구로구민들이 이걸 보시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 정말 진정성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구로구의 더 큰 발전, 네, 저도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